오늘 이 자리는 그 지난 작년에 9월에 그 우리의 교통사고 하신 이중원 목사님 그 성금을 전달하는 자리예요. 그 저희가 천사포 2015년 연말 그 사랑의 천사포 성금 모금에서 그 지정으로 이 이중원 목사님께 드리는 그 지정 성금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성금액이 총액이 11,450불이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11,323불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그 들어온 금액을 오늘 그 이중원 목사님은 아직까지 회복 중에 계시고 이제 휠체어를 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그 사모님께 그 성금을 전달하는 순서입니다. 그래서 오늘 사모님 오셨고요. 그 성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달하시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생길 때 이렇게 솔선서 보면서 이 성금을 그 후원금을 주는 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어요. 그리고 요즘 날씨도 추웠다 더웠다 아주 마음들이 살았는데 오늘 그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일을 하게 돼서 제가 마음이 진짜 따뜻하고 기분이 좋습니다. 뭐 수술하고 고생하시는 목사님은 힘을 더 드시겠지만 또 간호하시는 그 옆에 계신 전도사님 굉장히 힘이 들지 알지만 우리가 이런 성금으로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전달하시겠습니다. 좀 가까이 오세요. 네. 다시 찍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모이신 김에 그 작년에 천사포 성금 모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한 분씩 뽑아왔는데 필요하시면 자료 참고하십시오. 아 그리고 참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거 꼭 잊어버렸는데 이 천사포는 라디오 코리아와 애틀랜타 평통회랑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. 그걸 내가 꼭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말할 때마다 그 잊어버려요. 잠시 보시면 2015년도에 천사포 성금 모금 및 지정 성금에 대한 건인데 총 전체 약정액은 66,958.50불이었어요. 근데 이제 이 금액은 64,641.50불이고요. 약 한 2,300불 정도가 들어왔는데 뭐 보내주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네요. 그 중에 1,000불은 한 1,000몇백불은 정확히 알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정확히 보내준다고 했고요.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중원 목사님이 11,450불, 그래서 성금 모금액은 실제 들어온 것은 11,323불, 천사포는 55,508.50불에서 현재 53,318.50불이 들어왔고요. 지금 올해 1월, 2월에 걸쳐서 그 김아무개 씨, 이아무개 씨, 정아무개 씨에게 502불씩 한 번, 또 이아무개 502불 한 번, 정아무개 씨 700불, 현재 세 분에게 1,704불이 현재 지금 어려운 인생을 도와주는 걸로 해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. 현재 이게 오늘까지 2016년 15년도 천사포 성금 모금의 총 결산입니다. 네.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김아무개 502불 그랬는데 우리가 이름이 천사포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기로 502불씩 두 번에서 1,004불을 이 가정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기로 결정했고 정아무개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700불씩 3개를 우리가 도와주려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 천사포는 우리가 후원금도 모이지만은 후원금을 주고 싶은 사람들도 우리를 이용해 주시고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이 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서슴지 말고 우리가 비밀을 보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라디오 코리아를 들어가면 그 추천서가 있거든요. 후원금 신청서가 있으니까 그 이용해 주시고 또 그걸 한번 알려주세요.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사포는 라디오 코리아와 평통 회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평통 회원들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
계획도 있으니까 후원금 모이는 것도 중요하죠. 우리가 후원금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성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은 꼭 연락해서 진료를 꼭 보자 하니까 후원금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신청을 해달라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부모님 뭐 좋은 거 가지고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19번의 수술을 작년 연말까지 19번의 수술을 했고요. 두 번의 수술이 더 남아있다고 해서 2주 전에 버밍엄에 갔다 왔는데 닥터의 그 체크업 받고 나서 닥터의 소견이 수술을 받아서 지나가는 그 견뎌야 되는 시간이나 그냥 견뎌야 되는 시간이 얼추 비슷할 것 같고 회복이 잘 되고 있어서 수술을 안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내려주셔서요. 다행히 두 번의 수술은 이제 안 하게 됐고 다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한 3주 전서부터 리헵을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아직 걷지는 못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이렇게 다리 혈이 통하지 않아서 다리 혈이 터지고 그래서 오랫동안은 못 앉아있고요.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앉아서 본인이 움직일 수 있고 리헵은 다른 것보다 발이 90도 각도가 돼야 걸을 수가 있는데 수술을 하면서 5개월 동안 쓰지를 않아서 이렇게 90도가 안 돼서 지금 리헵에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건 다리 발하고 이 발목하고 90도가 안 되는 그 작업이 가장 어렵고 큰 일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왼쪽 다리에 살하고 뼈가 뭉그러져서 살을 다 떼어내버리고 뼈만 유지를 시켜놓은 상태였어요. 그래서 허벅지에서 살을 떼어다가 이식 수술을 했는데 스킨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아직 세포들이 덜 만들어져서 아마 그게 가장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닥터들이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 다행히 이식 대가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이식이 됐어요. 그래서 살 만들어지는 건 어차피 시간 문제고요. 여기가 좀 만들어지면 왼쪽 다리에 힘을 쓸 수 있다고 해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닥터의 의견에 의하면 올 연말쯤에는 그래도 보조기구를 가지고 걸을 수 있지 않을까. 그것도 기적이라고 사실 2년을 맨 처음에 잡았는데 1년 반이면 걷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소견이 닥터의 소견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리헵 시작하고 나서부터 본인도 되게 열심히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잘 무사히 회복되고 있고 신경 써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움께 특별히 아틀란타에 있는 모든 한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또 한 가지 해도 돼요? 혹시 이 보도를 보시고 아 저런 분이 계셨구나 아틀란타에 이런 기관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었구나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 후원금을 아직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아까 말씀했듯이 라디오 코리아에 연락하거나 평통에 연락해서 후원금을 지금도 받을 계획입니다.